예, 51번 에피소드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마찬가지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트랜잭션 모듈을 구성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한 칸만 나가 있는데 이걸 한 세 칸 내지 네 칸 정도 뽑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먼저 우리가 트랜잭션 모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Anyone can make any transaction with anyone on the earth. 그러니까 anyone on the earth 할까요? 지구상에 있는 누구든지 지구상에 있는 다른 누구와 어떤 종류의 트랜잭션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상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의 제주도에 살고 있는 홍길동이라고 한 사람이 내일 일본 교토에 가서 교토에 살고 있는 뭐 나카무라 씨하고 같이 뭐 어떤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뉴욕에 가서 누군가랑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옆 동네 식당에 가서 밥을 한 끼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every human activity라 그럴까요? activity is a transaction. 사람들의 모든 활동들은 트랜잭션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거, 그죠? visit hospital 또 트랜잭션이고, 뭐 아니면 비행기 티켓을 사는 거, 에어 티켓, 이것도 트랜잭션이고, 그리고 공항에 들어서는 거, 이것도 트랜잭션이고, 그리고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 그죠? Boarding onto an airplane, 이것도 트랜잭션 등등등등. 사람의 활동들은 모두 다 트랜잭션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죠? 상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표는 뭐냐니까, 우리 목표는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모든 활동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정보를 자격을 갖춘 기관과 개인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죠? Our goal is to make a system to share information about any transaction among qualified entities. 자,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요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숙지를 하고 코드를 우리 진행하는 걸 팔로잉 하셔야 돼요. 자, 이러한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커머스 모듈을 구성을 하자는 건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건 뭐냐니까, 이전에 우리가 했던 코딩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정리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 내용을 또 좀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8분 전에 제가 업로드했던 52번입니다. 여기 이 커미트에 52번 얘예요. 얘 들어오시면은 우리 지금 작업했던 것들이 몽땅 다 들어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코드가 여기 있는 이 코드예요. 뭘 정리를 했느냐니까, 따로 뭐 딱히 정리를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Listing Users에서 Jupyter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면 User 이런 메인 메뉴가 들어오면 이렇게 로컬호스트 4000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로그인이 있어요. 로그인하면은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 로그인하기 전에 먼저 시드 내용을 좀 볼까요? 제가 요즘 피닉스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가기 전에 쭉쭉 올라가서 어디쯤인가 에러가 뜨기 또 있는데, 에러가 뜨기 전에 어디쯤 있는지 모르겠다. 일단 여기 바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밑에 쭉 내려오시면은
private 있고 리퍼 있죠. 리퍼에 시드 있어요. 시드에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type human 그러니까 user의 type입니다. user type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공항일 수도 있고 병원일 수도 있고 뭐 자동차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human 사람이고 이름은 Jupiter이고 이메일은 이러하고 그리고 패스워드는 이렇게 하고 그죠? 그리고 밸런스라는 항목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100 곱하기 뭐 i 해서 i 1부터 10까지 그래서 create user 구성했고 그 다음에 create transaction도 마찬가지입니다. 1부터 10까지 해서 이렇게 product price 뭐 쭉쭉쭉쭉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실제 스키마를 보시면은 이게 뭐 이렇게 길게 열려 있네요. 닫고 스키마 들어와서 유저 스키마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타입, 네임, 이메일 있어요. 이메일이 이제 유니크한 겁니다. 유니크 아이디 of a human being. 사실은 이제 human being 아니고 자동차도 이메일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동차가 무슨 이메일을 가지느냐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기 이메일이 그 자기의 고유한 아이디이고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너 지금 나 어디 있으니까 데리러 와라 라고 얘기하면은 그 친구가 나한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자율주행 자동차가 고유한 아이디를 가져야 될 것이고 그 고유한 아이디는 이메일로 할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이메일을 지금까지는 사람이 썼지만은 사람만 이메일을 썼었지만은 앞으로는 뭐 사물들이나 여러 가지도 쓰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밸런스라고 하는 항목이 하나 추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many to many 트렌드의 릴레이션십을 구성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 개의 거래를 참여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개의 각각의 거래는 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트랜잭션도 스키마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이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many to many 관계를 두고 있고 타임스탬프 있고 그 외에 체인지셋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레지스트레이션 체인지셋, 풋 해시를 넣고 그다음에 체인지셋 있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니까 복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가 왜 떴죠? 이게 떴군요. 이건 L 아닙니다. 왜 떴는지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먼저 구성을 그러니까 스키마랑 미그레이션 파일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안 열어봐도 되겠죠. 일단 두 개만 있습니다. Create User하고 Create Transaction 있어요. 그래서 스키마 어떻게 구성해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템프에 보시면 템프에 user transaction라고 별도가 하나 있어요. 얘를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 혹은 사람과 어떤 기관과 단체와 뭐 무인자율주행자동차와의 간의 거래 이런 거래들이 다 이걸로 다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좀 봐야 될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두 가지입니다. 뭐 두 가지냐니까 첫 번째 보시면 여기 로그인이 있어요. 로그인에서 주피터였나요? 주피터 1 at 그리고 제주도 KR 이거 패스워드 로그인 하면 짜잔 하고 로그인 들어가지겠죠. 당연히 한참 늦네요. 자, 주피터 1 제주도 KR 로그인 들어가 있고 다음에 웰컴백 이런 건 로그인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니까 이건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죠? 세션 컨트롤러와 그리고 유저 컨트롤러와 그리고 OS 모듈 세 가지가 같이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가 더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천천히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세션 한번 로그인했으면은 그러면은 요걸 파일을 다른 창을 하나 더 열고 그 창에다가 붙여넣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로그인된 상태가 되죠. 요게 세션입니다. 이게 세션 컨트롤러의 한 역할이에요. 근데 라이브 뷰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라이브 뷰는 세션 관리가 안 돼요. 라이브 뷰는 유저즈
라이브로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것도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라이브 뷰에서 유저 리스트예요. 그런데 요것하고 그냥 유저자하고는 좀 달라요. 유저자는 이렇게 또 나타나고 있죠. 이 두 개의 차이점 뭐냐니까 지금 코드를 보시면은 유저 라이브에서 이렇게 하나 세트가 구성되어 있는 게 보이죠. 보이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유저 컨트롤러가 있어요. 컨트롤러에 유저 컨트롤러에 의해서 또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트를 열어보시면은 라우트 보면은 이렇게 두 군데가 됐어요. 첫 번째는 리소스에서 세션 new create delete 있고 그 위에 유저즈 있죠. 유저즈 인덱스 쇼 new create 있습니다. 그죠? 자, 요 부분 있잖아요. 유저즈와 세션 요 두 개가 같이 동작하는 거 요 세 개네요. 세 개가 같이 동작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이 유저즈입니다. 현재 유저즈. 그죠? 유저즈 한 명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로그인 로그아웃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전에 유저즈로 되어 있던 것을 유저즈 라이브로 이름을 바꿔 놨어요. 라이브 그죠? 이렇게 라이브 이름 붙어 있는 얘가 하는 것 그죠? 그 위에 프레젠스까지 같이 있네. 프레젠스까지 이 둘, 넷, 여섯, 여덟 개 얘는 유저 라이브입니다. 유저즈 라이브예요. 라이브이고 여기 들어오시면은 딱 보시면은 로그인 로그아웃이 없어져 버렸죠. 페이지에 그죠? 왜 이 세션 그러니까 라이브 뷰는 로그인 로그아웃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걸 좀 두 개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엘릭스프롬에다 글을 하나 올렸더랬어요.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 현재 보시면은 여기에 컨트롤러 부분에는 어디 있나요? 컨트롤러 데모 웹 컨트롤러 얘기네요. 이 컨트롤러에서는 지금 현재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이 다 있고 OS 기능이 다 되는데 이 기능을 라이브 뷰 이 모듈 라이브 뷰죠? 어디 있나요? 유즈 라이브 숨어 있네. 이 유즈 라이브에 있는 여기에는 왜 쓸 수가 없을까?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대충 알아요. 이유는 아는데 그걸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엘릭스 포럼에 제가 글을 올려뒀더랬어요. 그래서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답변 내용을 보시면은 이 답변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2월 27일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4월 6일이에요. 4월 6일 2020년 4월 6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답변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 이 라이브 뷰에서도 로그인 OS 모듈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 어쨌거나 지금 현재 시점 4월 4일 시점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라이브 뷰가 동작하는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나중에는 우리 라이브 뷰에도 같이 OS를 같이 쓸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쓸 수 없으니까 일단 제가 둘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저를 보는 두 가지 방법. 예, 첫 번째는 이렇게 로컬호스트 4000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로그아웃, 로그인 뭐 되어 있고 다음에 여기서 users 해서 나타나 이거 있잖아요. 얘는 그거예요. 얘는 컨트롤러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컨트롤러 방식이고 그리고 users 뒤에 이렇게 라이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죠. 얘는 라이브 뷰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은 라이브 뷰 방식은 여기 유저 라이브 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화면에 표시되고 그리고 먼저 봤던 큰 방식은 컨트롤러 얘에 의해서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 두 가지로 구분을 해둔 거예요. 일단은 따로 있는데 뭐 조만간 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뷰에서도 이 OS 기능과 세션 기능 세션 컨트롤 기능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라우터에 지정되어 있다는 거 그 점도 여러분 코드를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우리 지금 코딩하는 것이 뭐예요? 요 목표를 달성하는 거잖아요. 요거. 그죠? 전 세계 어디서나 서로가 서로의 어떤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한 사람의 계좌에서 홍길동이 제주도 사는 홍길동이 미국 뉴욕에 간 거예요. 뉴욕에 가서 뉴욕 베이커리에서 빵을 하나 사 먹은 겁니다. 빵을 하나 사 먹고 계산을 돈을 계산한 거죠.
그러면은 홍길동의 계좌에서 돈이 일부가 빵값만큼 빠져나가고, 그리고 뉴욕 베이커리 빵집 사장의 지갑, 전자지갑으로 그 금액이 딱 들어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괄하는,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하나의 가상의 시스템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가상의 시스템이 동작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 그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리스팅 유저즈 페이지 1때 있잖아요. 유저 라이브입니다. 현재 라이브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창을 하나 더 열었어요. 이번에 시그닛 인코그니토 창을 하나 열었습니다. 요거 이전에 했던 기억나시죠? 이전에 봤던 내용. 자, 이렇게 열어두고, 그리고 얘도 이렇게 열어두고, 두 개가 창이 열려 있는 상황이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뉴욕 빵집입니다. 뉴욕 빵집에서 주피터 1의 돈을, 은행 잔고를 뭐 100원에 있는 있다가 여기서 90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90원으로 바꿔서 업데이트, 세이브를 하죠. 그럼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세이브가 바뀐단 말이죠. 지구 반대편, 그죠? 아, 물론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 데이터가 오고 가는 시간이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인터벌은 있어요. 한 1초 정도 인터벌이 있겠죠. 1초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거의 실시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한 실시간은 아니에요. 그 데이터가 전달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뉴욕에서 한국까지 오는 한국의 서버가 한국에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서버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빛의 속도로 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시간은 아니죠. 그러면 실시간은 불가능하죠, 사실은. 또 다시 밸런스를 예를 들어서 9,090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이 뉴욕에서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에 있는 다른 참조하고 있는 사람 계정, 지금 보시면 90으로 돼 있죠?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세이버 바뀌었죠? 90.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 우리 이건 이전에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어디에 있던 간에 주피터 1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유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피터 1의 제주도 KR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아이디예요. 그죠? 이 사람에 대한 정보, 지금은 계좌죠. 은행 계좌 밸런스가 이렇게 금액이 바뀌게 되면은 그것이 이 정보를 누군가가 관찰하고 있는, 어느 한 사람은 캐나다에 있고 어느 한 사람은 일본에 있고 어느 한 사람은 뭐 아프리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도록 일단 시스템이 동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기본을 갖춰놓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에 할 것이 뭐냐니까 실제 트랜잭션 부분 있죠. 여기서 트랜잭션 트레이더 라이브 있죠. 트레이더 라이브에서 지금 인덱스 뉴 쇼 3개의 파일이 대략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 파일을 손을 봐서 실제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거래가 발생, 거래 주체자가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온 홍길동이고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뭐 와탄카이고 한 사람은 일본에서 온 나카무라, 이 세 사람이 어떤 거래를 체결했다고 한다면 그 세 사람의 거래 결과로 의해서 그 세 사람의 은행 잔고가 변화하는 것이, 하나는 일본, 하나는 아프리카, 하나는 뉴욕에서 실시간으로 동시에 바뀔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 주제를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 이렇게 코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52번이죠. 지금 GitHub의 52번 내용 요겁니다. 요 내용을 참조를 해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코드를 정확히 보시고, 그리고 요 지금 현재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해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지난 에피소드보다 정리는 많이 잘 해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그리고 코드 동작 어떻게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바뀐 부분은 왜 이렇게 바꿨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